자, 3형식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형식은요, 여러분들은 필기가 다돼 있죠, 지금. 3형식은 완타라고 하고요. 완타라는 것은 완은 완전, 타는 타동사. 자, 완전은 왜 완전이라고 했지? 동거나. 완전해서 보호가 필요 없으니까 완전이라고 하고요. 자, 타동사는 뭘 타동사라고 했나요? 현준아. 뭘 타동사라고 하니? 그치.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은 필기가 돼 있을 거고, 자, 옆에 있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필기하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형식은 완타고요. 부호는 없고 목적어만 필요로 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되는 게 3형식입니다. 자, 옆에 문장 보겠습니다. I hate John 이런 문장이 있는데, 자,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니? 그치, 나는 John을 싫어한다. 먼저, 자, 당연히 주어는 명사바퀴 못 오기 때문에 주어에 명사 표시를 하시고요. 밑에다가 기호 적겠고요. 지금 3형식이니까, 자, 우리는 3형식 동사 밑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 3V, 3형식이니까 3V고요. 3형식 동사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꼭 와야 돼요.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3V 타라고 필기를 할 거고요. 자, 타동사가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의 품사는 항상 뭡니까? 네. 목적어는 항상. 그쵸. 명사는 문장에서 주목보로 쓰이는데, 명사 말고 또 목적어 쓰이는 거 봤어요? 우리 외운 거 있나? 없죠. 자, 목적어 자리에는 항상 명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가 와 있네요. 자, 네모 가로 치시고요. 다음. 그래서 3V 타목. 이렇게 필기를 할 겁니다. 3V 타목.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됐습니까? 자, 3형식에서 목적어는 보통 어떻게 해석이 될까? 보면 나는 존을 싫어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3형식은요. 3형식에서 목적어는 적어 보겠습니다. 보통 어떻게 해석된다? 뭐뭐뭐을 그리고 뭐뭐를 보통 이렇게 해석되는 걸 3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해석했을 때, 무엇무엇을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3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꼭 3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엇무엇을이라고 해석되는 건 아니에요, 목적어가. 그렇지 않은 동사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reach라는 동사에서 reach, 어디어디에 도달하다. reach 다음에 나오는 목적어. 예를 들어서, I reached the top of mountain. 그러면 나는 산의 꼭대기를 도착하다가 아니라 산의 꼭대기에 도착하다. 뭐뭐 에로 해석되는데 3형식인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3형식의 목적어는 무엇무엇을 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4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형식으로 넘어가서요. 자, 4형식은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합니까? 무슨 동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적혀 있죠?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수여가 무슨 뜻이었어요? 주다라는 뜻이었어요. 그치? 주다. 받다라고 했어, 방금? 상장 수여, 주는 거, 그치? 자, 주는 거를 수여라고 하고요. 이 사형식 동사는 그래서 의미가 다 주는 의미가 많아요. 실제로 뭐 give, 주다, 그치? 누구에게 말해, 무엇무엇을 말해, 주다, 가르쳐 주다, 보여 주다. 자, 이렇게 주다라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자,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자, 마찬가지로 주어는 당연히 명사로 시작하고요. 주어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형식 동사는 우리가 사V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이 사형식 동사의 특징은요. 뒤에 목적어가 두 개가 와야 됩니다.
간접 목적어가 먼저 오고 그리고 직접 목적어가 오는데 간접 목적어 동거나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지? 아까 잘못 말했던 거 뭐야? 간접 목적어는 일단은 기호를 뭘로 쓰죠? I-O라고 쓰고요. 간접 목적어는 해석이 어머 누구누구 에게입니다. 여기는 힘이니까 그에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동거나 직접 목적어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직접 목적어 기호는 어떻게 쓰니? 현준이 대답해볼까? D.O. 그치. 해석은 어떻게 하니 현준아? D는? 동거니? 그치. 무엇 무엇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에게 책을이 되겠죠? 책을. 자, 여기까지 적었나요? 자, 사형식은 얘들아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동사 다음에 이렇게 명사 두 개가 나왔어. 동사 다음에 명사 두 개가 연속으로 나와서 해석을 해봤을 때 에게, 을로 해석되면 그건 사형식입니다. 알겠죠? 뭐부터 나온다? 에게, 을. 알겠죠? I, O, D, O 이 순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15번 문장을 보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지금 14번은 사형식 문장인데 15번은 이 사형식 문장을 삼형식으로 바꾼 겁니다. 삼형식 문장으로 바꾼 겁니다. 자, 이렇게 사형식으로 삼형식을 바꾸는 거 우리 교재에서도 할 텐데요. 자, 어떻게 바꾸냐? 자, 우리 삼형식은 해석이 어떻게 됐었지, 얘들아? 삼형식은 목적어를, 그치, 무엇 무엇을, 뭐뭐 하다로 바꾸는 거, 뭐뭐 하다가 되는 게 삼형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형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사형식이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삼형식으로 바꾸려면 뭐가 없어져야 될까요? 여기서 삼형식으로 바뀌려면 뭐가 없어져야 될까? 여기서 뭐 하나를 빼면 삼형식처럼 바뀌잖아요. 뭘 빼면 될까? 사형식이 뭐뭐에게 을르리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에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책을 주었다. 뭐랑 똑같이 돼요? 자 나는 존을 싫어한다. 책을 주었다. 똑같이 되겠네. 그치? 사형식을 만들려면 어떻게 바꾸면 되냐 사형식을. 일단은 동사 다음에 IO가 나오게 해야 돼요. 즉 DO가 남게 해야 돼요. DO가 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일단 보세요. 자 삼형식으로 바꾸면 I는 당연히 주어고요. 지금 gave를 삼형식 동사로 쓰고 싶은 거예요. 삼형식 동사니까 삼부이타라고 적고요. 자, 삼형식 동사는 목적어가 뒤에 올 때 무엇 무엇을이라고 라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자, 글을 준 게 아니잖아. 그치? 책을 주었다가 돼야 되니까 책이라는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책을 삼부이타 목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적어보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없앤 게 지금 힘인데 우리가 삼형식으로 바꾸겠다고 이렇게 함부로 힘을 없애도 될까? 함부로? 명사를 함부로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문장에서는 문장에서 명사를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서 일단은 뒤로 보내긴 했는데요. 힘을 뒤로 보냈다고 해도 없앨 수가 없으니까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전명구 배웠잖아. 그치? 전명구는 품사가 뭐였죠? 전명구는 무슨 가루를 쳤어요? 꺽쇠를 쳤어요. 꺽쇠를 친다는 건 생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힘을 뒤로 보내놓고 앞에다가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을 가진 이 전치사를 붙여놓으니까 지금 원래 사형식 문장에서는 IO였던 게 직접 목적어였던 게 여기서는 전명구로 바뀌어버립니다. 간접 목적어였던 게 전명구로 바꿔버려서 전목이 되어버립니다. 전목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접목관계가 돼버린다는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는 거고요. 자, 이렇게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 자, 직접 목적어를 삼형식의 목적어로 사용하고 간접 목적어는 뒤로 보내서 앞에 전치사를 붙여주는데요. 지금은 전치사 to를 사용했지만 이게 동사에 따라서 이 전치사가 to가 아니라 다른 전치사가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 to 말고도 뭐가 있냐면 for하고 of도 있습니다. for하고 of. 얘기해 주세요. for, of가 씁니다. 됐습니까? 자, 자 그럼 5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형식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지? 현준이 알고 있니?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뭘까? 동건이, 뭘까? 주격보. 주격보가 나온다고요? 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가만히 있어요. 주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주격보어 나오는 건 우리 2형식이잖아요. 그치? 주어, 동사, 주격보어. 자, 보세요. 자, 5형식은 우리가 불타라고 부릅니다. 불완전 타동사. 불완전하다는 건 보어가 필요하다는 뜻이고, 타동사라는 건 목적어가 와야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동사 다음에 목적어도 나오고, 보어도 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16번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made John boss.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오늘 John을 대장으로 만들었다. 잘했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는 당연히 품사가 명사고요. 네모가로 치시고 자, 5형식 동사 표시하시고요. 자, 5형식 동사는 다음에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는데 목적어는 당연히 품사가 항상 명사가 됩니다. 명사가 되고 자, 우리 보어 자리에는 품사가 뭐랑 뭐가 올 수 있다고 했었죠? 네, 보어 자리에는 뭐랑 뭐가 올 수 있다. 우리 처음에 했을 때 했었는데 뭘까? 보어에는 뭐랑 뭐가 될 수 있을까? 자, 아, 명사 형용사. 그치, 명사 형용사가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뭐가 쓰인 거니? 보호 자리에. 명사요. 그치, 명사가 쓰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호가 명사로 쓰이면은 보호가 명사인 경우는 equal이라고 했어요, equal 땡이라고 했어요. 보호가 명사는 equal. equal이죠, 그쵸? 지금 이 자리는 목적격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랑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자, 얘가 지금 보스가 목적격 보어인데 명사입니다. 명사이니까 존이 보스고, 그렇지? 목적어인 존이 보스고 버스가 존이잖아요. 명사니까 이런 이퀄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연결해서 이퀄 표시를 해주시고요. 우리는 존을 보스로 만들었다. 됐습니까? 네, 다음 자 오른쪽 문장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장 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We made John까지는 똑같은데 We made John happy가 나왔네. 현준아 이 문장 해석해 볼까요? 그렇지 우리는 John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해석 잘했습니다. 자 똑같이 필기하겠습니다. 자, 주어는 네모가로 치시고요. 항상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는 OV라고 적어야 5형식 동사가 되겠고요. 자, 목적어도 항상 명사. 자,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무슨 품사가 쓰였습니까? 지금. happy는 품사가 뭐죠? 형용사입니다. 그치? 형용사는 무슨 과로, 현준이? 무슨 과로? 형용사는? 무슨 과로? 동과로 칩니다. 동과로.
지금 처음 수업 참석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엔 꼼꼼히 다 외워서 시험 같이 보겠습니다. 자, OC고요. 그 다음에 A 동그라미를 칩니다. 형용사니까. 자, 그럼 봅시다. 자, John이 목적어인데 지금 목적어니까 명사 네모가로 치시고, 자, John이 행복한 건 맞는데 행복한 게 John이고 John이 행복인가요? 이퀄 관계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보 연결해가지고 이퀄 땡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가 오거나 형용사가 오는데 뭐는 절대 오면 안 된다? 뭐는 오면 안 된다?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오면 안 됩니다. 슬래시 치고 happily가 오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영상 봤으니까 알 텐데 현준아 이렇게 슬래시 치면 오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happily, 그래서 ad가 오면 안 됩니다. 적어주시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 17번 문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장으로 넘어가서, 자, 똑같이 We call the activity singing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We call the activity singing. 우리는 활동적인이라고 해석하면 형용사가 돼버리는데, 뭐, 그 활동을 뭘까요? 한 줄 해볼 수 있겠어? 잘 모르겠어? 우리는 여기까지, 우리는 그 활동을 까진 맞아요. 우리는 그 활동을 전화, 어? 전화? 전화가 나와요? 자, 우리는 그 활동을 노래하기라고 부른다 입니다. 자, 똑같이 필기해 보겠습니다. 자, 주어는 당연히 내가로 주어 표시해 주시고, call 5형식으로 적어 주시고요. 자, 그 활동은 목적어고요. 지금 singing이라는 ing가 나왔는데 동사에다가 ing 붙으면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요. 뭐 아니면 뭐?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뭐 아니면 뭐? 동사에다가 ing 붙이면 동명사 아니면? 동명사 아니면? 현재분사. 동명 아니면 현분이죠. 자, 동명사는 뭘 동명사라고 했죠? 동사를 뭐로 바꾼 거? 명사로. 명사로 바꿔서 뜻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무엇? 하고 있다? 하고 있는 중이다. 중이다.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꾸면 뭐뭐 하는 것. 현재분사 보여줘. 그치. 뭐뭐 하기 라고 해석되면 동명사입니다. 지금 노래하기잖아. 그치. 노래하기, 노래하는 것이니까 동명사가 되는 거고요. 현재분사는 옆에 문장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명이라고 표시하시고,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거기 때문에 네모가로를 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singing. 그래서 singing 해석하면 노래 하는 중? 이 맞아? 노래? 하기죠. 노래하기. 뭐 하는 중은 현재 분사고요. 자, 그래서 목적격 보어인데 여기서는 동명사가 왔으니까 품사는 명사가 됩니다. 자, 그럼 현준아,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 여기서는 이퀄일까 이퀄 땡일까? 아, 이퀄입니다. 왜냐면 자, 여기 목적어도 명사고 목적격 보어도 명사니까 이퀄이 돼야 됩니다. 자, 그 활동이 노래하기이고 노래하기가 그 활동이니까, 그치? 이퀄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문장으로 넘어와서요.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19번 문장으로 보면, 자, we saw John singing. 해석해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존이 노래를 부르는 중인 것을 봤다. 그치, 잘했습니다. 자, 똑같이 we 주어고요. 봤다, 원형식 동사입니다. 자, 목적어. 우리는 John이 방금 동건이가 해석했을 때 노래하는 중인 걸 봤다. 뭐뭐하는 중이라고 해석되면 현재 분사고요. 현재 분사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형용사니까 동거를 치고요. 밑에 위에다가 적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우리가 줄여서 현분이라고 하기로 했고, 현분은 해석했을 때 뭐뭐하는, 뭐뭐하는 중인. 그래서 여기서는 노래하는 중 이라고 적어주시고요. 목적격 보어인데 품사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자, 목적격 보어인데 품사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목적어와의 관계는 이퀄이다, 이퀄 땡이다. 이퀄 땡입니다. 오케이. 동명사하고 현재 분사하고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로 바꾼 것, 해석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현재 분사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것, 해석은 뭐뭐 하는 중인,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문장은 다 봤고요. 자, 우리가 또 표시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자, 지금 우리가 2형식하고 5형식을 보면요. 자, 여러분들은 여기 필기가 되어 있죠? 자, happy하고 singing으로 끝나는 요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요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지금 11번 문장하고 19번 문장은 무슨 품사로 문장이 끝났어요? happy하고 singing 품사가 뭐죠? 형용사죠. 형용사로 끝났고요. 5형식하고도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18번, 19번 문장을 보면 happy하고 singing으로 똑같이 끝났습니다. 여기도 지금 형용사로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 보시고, 연결했습니까? 자, 지금 특징이 형용사로 끝났다. 형용사로 문장이 끝나면 몇 형식 아니면 몇 형식이다? 그치. 2형식 아니면 5형식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문장이 형용사로 끝났다. 그러면 주격보호로 쓰인 2형식이거나 목적격보호로 쓰인 5형식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시험 볼 때는 이 전체가 시험입니다. 문장 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필기한 이 부분까지 똑같이 시험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이 핸드아웃은 여기까지가 되겠고, 자, 교재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책으로 넘어와서요. 20페이지 보겠습니다. 20페이지. 우리가 핸드아웃에서 다 했던 겁니다. 20페이지 보면요. 지금 문장의 5형식이라고 해서, 자, 1번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색깔 똑같은 펜으로 필기해야 됩니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 자, 우리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했지?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기호가 VI가 되겠고요. 됐나요? 자, 밑에 보니까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타동사. V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보세요. 자, 동사는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고,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는 우리 몇 형식이랑 몇 형식이었죠? 목적어가
없었던 문장의 형식은 몇 형식이란 몇 형식이었죠? 1형식. 1형식. 그 다음에 3형식. 3형식이라니요. 완전. 자, 1형식. 그리고 1형식. 그 다음에 2형식. 2형식입니다. 1형식, 2형식. 우리 목적어 필요한 거 오늘 처음 했잖아. 3형식. 그치? 3, 4, 5형식. 3형식부터 5형식까지는 목적어 필요합니다. 자, 똑같이 세모 치세요. 1형식은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을 말하고요. 자, 봅시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lked. 자,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하나 있네요. 자, 이건 1형식 말고 다른 형식일 가능성이 없겠죠. 그렇죠? 그는 걸었다. 자, walked 밑에다가 1형식이니까 1부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그런데 자, 그 밑에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lked to school. 이 문장이 나왔는데요. 보시면 자, 단어가 지금 4개네.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음과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인가, 사형식인가, 오형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배웠으니까. 그렇죠? 자,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는데 to school을 보면요. to는 품사가 뭡니까? to에다가 그렇죠.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항상 목적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목이라고 우리가 필기를 하는 거고요. 이 전목을 우리가 전치사랑 명사랑 합쳐진 덩어리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지. 전명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전명구는 무슨 괄호를 친다? 꺽쇠를 칩니다. 꺽쇠를 친다는 건 부사라는 거고요. 부사는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생략을 하고 나서 보니까 결국 남는 거는 He walked. 주어하고 동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명구에 꺽쇠 치고 나니까 날아가니까 문장이 몇 형식인지 보이잖아요. 우리가 이 괄호 문법선을 괜히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장,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문장이 나왔을 때도 직접 문장 선본을 판단하고 품사를 판단해서 이게 몇 형식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형식으로 넘어가서요. 자, 주어, 동사, 주격보호가 나오는 게 이 형식이라고 하고요. 자,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ou look good today. 너 오늘 좋아 보인다 라는 뜻인데 자, look은 비동사예요? 일반 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자, 일반 동사는 플러스 뭐 나와야 돼? 일동 플러스 부사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뭐가 나왔어요? 일동 플러스 형용사가 나와버렸네. 일동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다는 것은 이게 일반적인 일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치, 형자라고 부르고 했습니다. 자, look 밑에다가 우리 형자는 ev, his, 지읒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이 ev 형자 같은 경우는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형용사가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 옆에 있는 today는 뭔가요? 지금 주어, 동사, 주격보호 나왔는데 단어 하나가 남는데요. 자, 이건 뭘까요? 꺽쇠가 쳐서 today, 오늘이라는 부사로 사용된 겁니다. 꺽쇠 쳐주시고 꺽쇠 돼지꼬리 땡이야 표시해주세요. 여기서 today는 부사로 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는 부사로도 많이 쓰입니다. 알겠죠?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자, today is Monday 했을 때 today는 명사인데 이 문장에서 you look good today, 너는 오늘 좋아 보인다.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이렇게 부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자, 우리 자, 요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자, 3형식으로 넘어와서요. 3형식은 뭘 3형식이라고 한다? 문장 구성이 어떻게 되죠?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를 3형식이라고 합니다. 현준아, 3형식은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아까?
동건? 그치, 무엇을? 그치, 뭐뭐하다. 잘했습니다. 자, 보면요. 문장 보겠습니다. I bought a car. 무슨 뜻? 나는 차 하나를 샀다. 무엇을? 뭐뭐했다. 자, bought 밑에다가 3V타라고 적어주시고요. 3V타, 타동사가 나왔으니까 뒤에 당연히 목어카가 목적으로 쓰였고요. 자, last month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자, 이거는 지난달에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괄호칠까, 선생님이? 꺽쇠입니다. 그치?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단어 부사로 쓰였습니다. 나는 지난달에 차를 샀다. 3형식이고요. 자, 2번 4형식으로 넘어갑니다. 4형식은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고 간접 목적어 나오고 직접 목적어 나옵니다. 자, 그래서 she gave me some advice라고 되어 있는데, 자, 4형식이니까 4V라고 적고요. 자, 간접 목적어는 약자가 어떻게 되죠? IO. 직접 목적어는 DO가 됩니다. IO, DO. 해석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사형식은 항상? 그치. 애기 을을이야. 을을 애기가 아니에요. 애기 을을 주다. 알겠죠? 자, 그녀는 나에게 약간의 충고를 해 주었다. 사형식이 되겠습니다. 사형식. 그 다음, 마지막, 5형식입니다.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문장이고요. 자, My puppy makes me happy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집 강아지는 5형식. 자, 나를, 목적어가 나오고요. 행복하게 만들었다. 목적격, 보어가 쓰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목적격, 보어로 무슨 품사가 온 상황입니까? 해피가 뭐죠? 해피가 품사가 형용사가 온 상황입니다. 자, 보어 자리에는 명사하고 형용사는 올수 있지만 뭐는 못 온다? 부사는 못 옵니다. 아, 대답 잘하는구나. 자, 그래서 지금 필기할 건 아니지만 me하고 해피,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의 관계는 이퀄이야, 이퀄 땡이야. 네, me하고 해피 이퀄일까요, 이퀄 땡일까요? 이퀄 땡이지. 왜? 형용사잖아요, 그렇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를 더 설명해 줄 건데요. 바보, 시간이 거의 다 됐구나. 하나만 더 하면 좋겠는데. 자, 이것만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자, 보면 지금 4형식도 그렇고, 5형식에 세모를 안 쳤네요. 5형식도 그렇고요. 주어 동사 다음에 지금 단어가 두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주어 동사 다음에 단어가 두개 나오는데, 지금 뭐 물론 밑에가 이건 하나가 형용사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지만 선생님이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I made, 여기다가 똑같이 적으면 됩니다. I made John cookies 라는 문장이 있고, 또 똑같은 문장 똑같이 적을 거예요. 밑에다가 I made John cookies. 문장을 두 개로 적어주시고요. 자, 지금 똑같이 보세요. 주어, 동사, 다음에 명사, 명사가 나왔어요. 그쵸? 명사가 나왔고, 명사가 나왔어. 일단 밑에도 주어, 동사, 명사, 명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몇 형식, 몇 형식이 가능할까요? 이거 첫 번째 건 3형식. 자,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쵸? 보면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 직접 목적어도 목적어니까 항상 명사 와야 돼요. 그치? 목적격 보호도 형용사도 올 수 있고 이것처럼. 근데 명사도 올 수 있잖아요. 그쵸? 단어가 3개짜리 문장. 자, 그러면 이 문장이 4형식일 수도 있고요. 5형식일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뜻이 전혀 달라집니다. 자, 선생님이 4형식은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주었다. 에게 을를 빼먹으면 안 되죠. 에게 을들이잖아요. 그치? 나는 만들어줬다. 존 에게 쿠키를 만들어주었다. 그러면 옆에다가 존 에게 쿠키를 존 에게 쿠키를 만들어준 건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5형식으로 해석한다면 5형식은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가 있을 때 목적격 보호가 명사면 equal이에요? equal 땡이에요? equal이잖아요. equal 명사기 때문에 이게 equal 관계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존이 쿠키고 쿠키가 존이라는 거야. 우리는 존을 그래 존을 쿠키로 만들었다. 이런 공포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존을 쿠키로. 쿠키로 만들었다. 나 적었나요? 자, 이렇게 문장의 형식에 따라서 같은 단어로 구성된 문장일지라도 4형식이냐 5형식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4형식은 어떻게 해석하고 5형식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게 을을로 해석되면 4형식이고요.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 관계가 명사로 쓰였을 때 equal이면 5형식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T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다가 T 표시해주세요. T. 이 두 문장. 또. 진짜 다 맞을 거예요. 그쵸? 말리지 마세요. 그래. 자, 해보세요. T 표시 해주시고. 자, 오늘은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잠깐 끊었다가 선생님이 알려줄게요.